대우조선의 양창섭립 사장이 올해 2분기에는 첫 선박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립 사장은 지난달 30일 정기주주총회가 끝난 후 올해 2분기 안에는 첫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전력으로 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우조선해 양은 올해 1분기까지 삼성중공업과 함께 한 건의 수주 실적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10척의 선박을 수주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또 정 사장은 올해 인도되는 해양 플랜트에 대해 금년에 9기가 인도되기로 계획되어 있다며 송가 해양 프로젝트가 올해 처음이며 이달에 2기 정도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주총은 반대 의견 없이 속전속결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승인된 영업보고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3조 764억 원으로 전년보다 손실폭을 키우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KSG 뉴스 최성훈입니다.